선생님 뭐 신청곡 하나 좀 받아볼까요? 어, 낭만 다통님은 어떤 노래 듣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서훈의 키친. 왜? 엄청 감성이 다음 생에라도 그런 장면을 한번 그런 장면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이서훈의 키친이 뭐야? 갑자기. 와이셔스 입고 네. 여자 친구가. 어. 막 음식 준비하고 여자친구, 아 결혼했는데 다음 여자친구야 다음 생에 와이셔츠만 생에. 입고 내 와이셔츠 네 아. 어디서 또 본 건 있네. 정영진 축의 매불쇼. 우리 남편이 만성 피로도 있고 좀 이러니까 막 영양제를 사서 먹이고 있거든요. 뭐 사서 먹이세요? 뭐 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요, 저 남편이. 아, 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혈관에 관련된 거. 너만 없어도 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건강이 악화됐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아까 오윤혜 씨가 질문한 것처럼 한 사람 간에 좀. 좀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그게 뭐 필요한 약이나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간에 많이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그 정도로 세게 드시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걸 드시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역시 약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겠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피로? 네.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좀 이따 하세요. 정리 좀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약사님.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먹었을 때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희 본인은? 아버지는 그게 떨어지면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아, 먹을 때 안 먹을 때 다른다고 그러시는데 아, 뭐 개인차가 있을 거고 드셔서 효과가 있으면은 뭐 괜찮은데 사실은 한 두 달 세 달 먹었는데 효과 없다. 그러면 그거는 굳이 안 드시는 게 나아요. 네. 그 필의 원인이 네. 아까 피로. 말씀드린 간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네. 피로한 거는 내 몸이 내 생활을 못 따라가는 것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생활을 줄이든지 뭐 간디처럼 살면은 피곤하진 않겠죠. 어머. 갑자기 뭐 간디가 나와. 아니. 너무 철학적인가요? 그런데 의사 아니지. 일단 이번에는 우리 배상준 전문의 전공 분야 그럼 일단 한번 좀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너무 허접했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점수를 좀 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공 분야를 네. 여쭤보니까 술 쪽이라고. 네, 술 네. 쪽이라고. 맥주. 네. 아, 맥주 쪽이에요. 아니, 그 와인 같은 거 하루에 네. 한 잔 마시면 뭐 심장병 안 걸리고 좋다면서요, 건강에 오히려. 네. 그건 팩트입니까? 뉴스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팩트 아닙니다. 예? 네. 이따가 제 술 코너에서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따가는 이따가 없어요. 자꾸 뭘 이렇게 뭘 왜 이렇게 시간에 여유가 많으시죠? 아, 예, 예. 네. 제가 원래 그래요. 어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와인 그게 이제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하잖아요. 네. 파라독스가 역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데요. 고기, 뭐 치즈, 버터 그런 거. 네네네. 원래 포화즙을 많이 먹으면 심장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프랑스 사람들은 적더라. 어. 그 와인 덕분이다. 그렇죠. 네. 그럼 됐네. 맞아요. 그게 원래 그 프랑스 와인계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학자 있어요. 세흐즈 르노라는. 네. 그냥 소리 지르노라고 저는 외우고 삽니다. 근데 어떻게? 아,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아 미치겠어요. 왜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는 건 맞아요? 누구야,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가 볼 때 나가면서 환자복 입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제발. 레드 와인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봤어요. 레드 와인 속에 폴리페놀이라고 해. 네. 그런 레즈베라톨이라는 물질이 그런 좋은 작용을 하더라. 엄청 네네. 얘기 많이 들었어. 네. 폴리페놀. 네, 그거를 근데 조사를 했어요. 그럼 하루에 몇 병의 와인을 먹어야지 1g의 그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느냐? 레드와인 하루에 500병을 먹어야 돼. 말도 안 돼. 맥주는 500병? 맥주는 2만 병을 드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게. 아. 그러니까 관련돼서 궁금한 거는 전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완전 빨개지거든요. 온몸이. 근데 28, 29살 때 방황할 때는 소주를 막 한 병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또 먹고 했더니 술이 느는 거예요. 이게 술이 느는 게 진짜 맞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맞는데도 내가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이 느는 게 맞는지. 어.
최선을 다하면 술이 느냐 이런 네. 질문이거든요. 경험적으로 맞지 않나요? 지금 자기 의사가 할 소리입니까 그게? 야 경험적으로 맞지 않나요? 아니 전공이라며. 아니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맥주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뭐 이거는 약간 좀 루머 같긴 한데요. 파스나 연고 이런 걸 많이 바르면 그게 피부로 독성이 들어와서 그 독을 간에서 간에 쌓인다는 거예요. 혹시 간 전문가시니까. 아니 파스가 엔세이드 게요. 아, 근데 뭐 파스가 제가 여기 세미나고 오신 게 아니라 모르면 당당하게 모른다고 하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파스 성분 몰라요. 네. 네. 저는 먹는 약주로 정말. 어떤 미국의 운동 선수가 여자 젊은 운동 선수가 네. 파스 너무 많이 붙이고 운동을 했다가 그 성분이 너무 많이 흡수가 돼가지고 사망한 예가 있어요. 아, 실제로. 아, 진짜요? 네, 2000년대. 그게 흡수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망한 되잖아요. 그게 간으로 들어오면 치명적인 성분이 돼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모든 파스가 아니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인기 있는 파스 중에 그런 성분 파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이고 막 엄청나게 바른 상태에서 이분이 뛴 거예요. 열도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열이 오르니까 파스는 절대 주의사항이 뭐냐면 파스를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를 더 시원하게 한다고 이제 온찜질 같은 거 막 뜨거운 뭐 수건을 올려놓는.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많이 흡수가 되니까. 네.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알아?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자 우리 아니, 저... 형님도 지금부터 질문만 해. 질문만 해 형님도. 대답하지 어떻게 마. 이렇게. 우와. 얼마 전에 그 TV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네. 박진영 씨가 아침 공복에 네. 올리브 오일을 한 잔을 그냥 쫙 먹더라고요. 기름을? 기름을 몇십 년 동안 먹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맞으면 먹 드시면 되고요. 아 근데 그게 뭐 괜찮은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몸에 좋은 작용 이외에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네, 뭐 거의 뭐 훈유 그런 내용이야. 양유. 네, 의학이 아니야 이거는. 네. 자 우리 약사님, 자 올리브 오일 받아주세요. 유럽에 그런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유럽의 할머니들이 아침에 네. 올리브 한 숟갈 먹고 아, 그래요? 시작하세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또 유럽 올리브 같은 게. 근데 이제 나쁠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를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식사하기 한 15분 전쯤에.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이게 지방이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아, 많이 먹는 네. 걸? 그러니까 이제 15분 전에 미리 지방으로 된 올리브유부터 이렇게 딱 삼키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포만감이 먼저 오니까. 아, 그거 괜찮아요. 아, 이제 브레이크 좀 밟자. 이렇게 신호를 먼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나 이제 식이 조절해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괜찮아요. 격이 다르네요, 격이. 네. 달라. 굉장히 다르네요. 야 처음엔 사실 약간 시기 질투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 막 흡입력이 있어요. 저도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약사님이 너무 설득력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세 분 덕분에 너무 좀 즐거웠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배상준 전문의님 발음 잘해야 돼. 전문의 전 아니 그리고 오윤혜 씨.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